3, 4년차 코딩 실습에서 에듀케이션 모듈 그 중에서도 네 번째 클래스입니다. 그죠? Before 그죠? 주소는 classopenac.ai입니다.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나와있어요. But 우라고 나와있죠? 이렇게 예, 클래스 모듈입니다. 그래서 아주 보기 좋은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가 뭔지 제가 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걸 들으시고 옆에 있는 메뉴들 찾아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뭐가 클래스냐 하는 건데 교육도시에서 AI 교육도시에서 제주 AI 교육도시죠. AI 교육도시에서 는 학년과 학급이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학년과 학급이 없으니까 그럼 누구랑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할 것이냐는 거잖아요. 그 친구를 누구랑 할 것이냐? 친구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? 그게 요 클래스 모듈의 역할입니다. 요것은 우리 교육도시 커리큘럼은 부패식 공부잖아요. 비패식 학습, 셀프 페이스드 러닝인데 요 학습하는 것을 우리 모니터링을 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할 거예요. 모니터링 교육도시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 유사한 취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하는 거죠. 팀을 구성해서 요 팀이 클래스가 됩니다. 그게 클래스.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만난다는 거잖아요.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만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 뭐 좀 사회의 복잡 다양함의 경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딱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클래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따로 다른 모듈에 의해서 구성하게 될 겁니다. 그거는 제껴놓고 일단 클래스는 유사한 취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국적과 연령과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팀을 구성하게 하는 거죠. 그게 클래스 모듈이고 그걸 코딩하는 것이 여기 이 사이트에서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. 코딩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코딩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